밝혀질 때에 그렇게 난 뱃속에서부터 말썽을 부렸어. 중학교 때 반장 때려서 얼굴에 구멍이 났고 엄마는 무릎 꿇고 비난전 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. 아, 왜 중간에 왜 빼? 왜 아침이야? 처럼 큰 세상을 나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꿈을 꿨어. 26 늦은 나이에 난 맘을 잡았어. 젊은 날의 방황 가난 바람 같은 인생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면 나를 위로하며 매일 밤 꿈을 위해 난 글을 썼어. 이렇게 살아온 인생 반복해.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.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. 내 삶은 돌고 도네.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. 기쁨과 슬픔이 반복돼. 사랑과 이별이 반복돼. 내 삶은 돌고 도네. 생각보다 잘 됐지 일상일지 떠도는 집시처럼 지친 인생의 빛이 보이고 믿기 힘든 사랑이 내게 찾아왔어. 그녀를 위해 부를 수 있는 사랑 노래 리쌍 브루스. 내가 글을 쓴 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. 하지만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. 물론 내 잘못이 컸지만 어찌나 힘이 들던지 그날 밤 술을 퍼지 난 이 젊은 날의 방황 가난 바람 같은 인생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면 나를 위로했지만 아픔은 찾아왔어. 음악으로 번 돈 전부 떼이고 나는 벚꽃처럼 잠시 피고 젖고 또다시 맨손으로 노를 쳤고 이렇게 살아 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이제 그 나와요. 자, 놀았어요.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. 아, 왜 중간에 왜 빼? 왜 아침이 돼? 왜 중간에 아, 근데 왜 갑자기 아니 뭐야? 왜 아침이 돼? 아니